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 수술을 하고 이제 딱 2주차가 돼서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직은 제가 좀 남들보다 붓기가 많은 상태여가지고 좀 이쪽이 좀 많이 부어있어요. 그래서 좀 얼굴이 많이 비대칭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조금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팔레트. 좀 피부를 보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코에 멍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 보라색 컬러로 코에 멍을 살짝 가려줄게요. 여기에 이 피치 컬러로 다크서클을 가려줍니다. 그냥 이렇게 진짜 살짝만? 이 다크 부분은 워낙 눈 밑에 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두껍게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올리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여기 붉은기. 붉은기는 이 초록색으로 커버를 해줄게요. 이게 커버력이 좋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코렉터가 되게 유행을 한때 했었는데 좀 사라졌다가 다시 요즘에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 브랜드에서 이런 컬러 코렉터 팔레트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올리브영 그 온라인몰에서 리뷰를 보다가 리뷰가 좋은 게이 웨이크메이크 제품이어서 이걸 구매를 했는데 적당히 촉촉하고 커버력도 좋고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붉은기 있는 부분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완전 대박 파운데이션을 찾았어요. 바로 이 이자녹스 LX 뉴 비타웨어 커버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일단은 케이스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굉장히 작은 케이스인데 저는 이자녹스 하면은 조금 약간 올드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패키지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어요. 이 패키지 자체가 재생률이 80%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패키지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유리 용기인데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일단은 얼굴에 바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피부에 퍼바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완전 부드럽게 촥 하고 사르륵 약간 샤베트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발리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한 컬러가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인데 다른 파운데이션은 약간 노란기에 치중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핑크기가 많이 돈다거나 아니면 비비 같은 거는 잿빛이 많이 돌잖아요. 이거는 그런 어디 한쪽에 치우친 컬러가 아니라 아이보리빛에 그냥 핑크 컬러 진짜 한방딱 떨어뜨린 그런 느낌의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톤 상관없이 피부 밝기만 잘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은 정말 그이 컬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그런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굉장히 얇게 여기 한쪽에 발랐잖아요. 얇게 한번 발랐는데도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고 피부 톤, 피부결, 요철, 모공까지 다 깔끔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철이나 모공이 굉장히 좀 크게 나 있거든요? 근데 모공까지 다 이렇게 커버가 됐어요. 진짜 피부결 표현이 이쁘게 되는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이게 일명 구름 스킨 파데로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그 파운데이션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일단 짤때 되게 되직하게 이렇게 뭉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펴바를 때는 굉장히 샤베트처럼 하고 펴발립니다. 이게 요즘 파운데이션들 특징인 얇은 이런 제형하고 밀착력이 굉장히 높고 해가지고 2535 여성들이 쓰기 좋은 그런 맞춤형 파데 같아요. 그리고 좀 자극적인 향이 나는 파운데이션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무향의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이렇게 자극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보습하고 생기를 도와주는 6가지 멀티 비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피부 진정까지 도와주는 센텔라 씨앗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큰 자극 없이 굉장히 편안한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LX 뉴 라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비타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민인 톤, 결, 피부 요철, 잡티, 모공 이런 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너무 똑똑한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구름 스킨 파데라는 그 별명처럼 피부 표현 보이세요? 미쳤죠, 진짜. 제가 사실 지금 코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 부먹을 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사실 다른 파운데이션을 쓸 때 그 피부가 좀 다 들떠있어요. 화장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더 화장을 못하고 있던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잡티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여기 주근깨 같은 게 지금 진짜 심한데 그런 게 진짜 웬만한 게 다 깨끗이 가려졌어요. 제가 코 부분은 수술을 해가지고 두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브러쉬로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이 코 옆에 들뜸이 굉장히 심한데 그냥 지금 아직 브러쉬 결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제가 바르지 않았거든요. 들뜨는 거 없이 완전 깨끗하게 발렸습니다. 피부 표현 진짜 예쁘게 됐죠? 요즘에 뭐 다른 파운데이션 너무 많이 나오지만 저도 이자녹스 파운데이션은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너무 좋지 않나요? 생각보다? 저 진짜 굉장히 소량만 짜서 지금 바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소량을 되게 얇게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하고 있는 건데 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최근에 써본 진짜 파운데이션 중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될 일이 있냐고요. 피부 너무 예쁘죠? 미쳤죠? 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속광 봐봐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렇게 카메라 상엔 잘 안 보이지만 이런 붉은기를 다시 한번 좀 컨실러로 한 번 더 좀 가려줄게요. 좀 큰 잡티가 있어서 포어세븐 파우더로 이제 피부 전체적인 큰 유분기들을 좀 잡아줄게요. 고 여기. 그리고 제가 원래 여름에 픽서를 무조건 뿌리고 겨울에는 좀 잘 안 뿌리는데 얼굴을 만질 일이 많아가지고 픽서를 한번 뿌려줄게요. 픽서를 한번 말려줄게요. 그 이 픽서를 말리는 동안 눈썹을 일단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요즘에 다시 하드 포뮬라에 빠져가지고 아 진짜 슈이무라 왜 한국에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일본에 가면 또 뭐 쇼핑이잖아요, 일본 하면. 혹시 백화점 같은 데 가셔서 슈이무라 매장을 보신다면은 정말 그 슈에무라 좋은 제품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이 하드 포뮬라는 많은 사람들의 정말 인생템이잖아요. 슈에무라 보신다면 한번 이거 하드 포뮬라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너무 자연스럽고 눈썹 그리는데 큰 기술이 없어도 정말 잘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애교살 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아이브로우는 이렇게 애교살 그리기에도 좋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 코랑 같이 부어있는 상태여가지고 애교살을 평소보다 좀 밑으로 그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고 컨실러 브러쉬로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 여기 라인에 살짝만 정돈을 해줄게요.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은 컬러그램 입체창조 쉐딩 스틱으로 해줄게요. 제가 이게 코 수술을 해서 이걸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샀는데 이런 스틱 제품보다는 그냥 파우더 제품이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붓기 때문에 좀 코가 비대칭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삐뚤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주면서 이 코 쉐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턱선 쪽. 이 뒤에 있는 이 블렌더로 펴발라줄게요. 근데 이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어서 솔직히 제가 괜히 이걸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도 약간 노란기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생각보다 저는 약간 쉐딩은 저
적당한 획기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림자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이거는 노란기가 좀 많이 돌아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쓸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눈화장을 하기 전에 먼저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를 이 프로타주 펜슬에 요즘 제가 빠져있어가지고 이걸로 하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많이 부어있으니까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블러셔를 좀 아래쪽으로 해줄게요. 오늘 바를 그 섀도우 컬러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블러셔로 써도 너무 예쁜 컬러여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톤을 맞춰주기 위해서 눈두덩이 섀도우 베이스로 한번 살짝 연하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주면은 화장이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눈 밑에 애교살도 이걸로 발라줄게요. 제가 힌스 이 팔레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매를 했는데 이걸로 눈화장을 해줄게요. 이걸로 아이라인까지 다 해줄 거거든요. 이 진한 컬러로. 그래서 일단 이 연한 컬러로 그냥 베이스만 한번 연하게 잡아줄게요. 그냥 이 눈두덩이에 그 유분기를 조금 없앤다는 느낌으로 이 눈 밑에 유분기도 한번 없애주고요. 안 그러면은 눈화장이 번지니까 진짜 그냥 연하게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 컬러는 좀 진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이 컬러로 살짝 음영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이게 살짝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아주 살짝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음영을 살짝만 잡아줘요. 이 정도로 진짜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이 들게. 그리고 같은 컬러로 이 눈 뒤에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 밑에 컬러로 눈 밑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 아래 삼각존 부분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제일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냥 쭉 제 눈 라인에 맞게 일자로 쭉 빼줄게요. 눈 끝에만 화장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속눈썹 펌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그냥 살짝만 뷰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구매를 해왔던 타워 28 마스카라인데 이게 요즘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 쇼츠나 틱톡 같은 데 봐도 이 마스카라가 좀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게 좀 세포라 메인에 있길래 구매를 했던 건데 근데 왜 이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특히나 외국의 마스카라들은 좀 무거운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르면 굉장히 속눈썹이 잘 처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볍고 컬링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솔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실리콘 솔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한올한올 뭉치지 않고 잘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눈 아래도 발라줄게요. 제가 원래 눈 아래 속눈썹이 별로 없어서 이 눈 아래 마스카라를 잘 안 하는데 요즘에 밑에 쪽으로 좀 시선을 보내려고 이 눈밑 마스카라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러셔를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싶어서 이거 라카 그리나 컬러로 살짝만 아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블러셔를 해줄게요. 이제 저는 입술을 발라줄 건데요. 일단 한번 입술 색깔을 이렇게 죽여서 정리를 해주고요. 이게 립 라이너로 쓰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윗입술보다 아래 입술이 더 두꺼워서 아래 입술은 라인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윗입술은 조금 제 원래 입술보다 두껍게 라인을 따줄 거예요. 그리고 입술은 이걸 발라줄 겁니다. 킵핀터치 제품이고 에스프레소 마티니라는 컬러거든요. 립 플럼퍼 효과도 있고 색이 그냥 이 보이는 색 그대로 발려가지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입술 안쪽에 생각보다 그 색의 지속력도 좋고 컬러가 딱 제가 오늘 찾는 컬러여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의 찰떡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면봉으로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줍니다. 입술 컬러 너무 예쁘죠? 약간 광택이 있는 제품이어서 면봉보다는 그냥 손으로 톡톡톡톡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광택이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오늘 코 수술하고 처음으로 하는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빨리 코 붓기가 빠져서 더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남들보다 좀 붓기가 심한 편이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아바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긴 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